저는 저번 주에 김장을 했어요. 배추김치, 갓김치, 파김치, 그리고 열무, 얼갈이 김치까지 네 가지 종류를 담았는데요. 그러고도 양념장이 이렇게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남은 양념장을 활용해서 할수 있는 깍두기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무가 있어야 되겠고요. 무는 큰거두 개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붉은 소금, 설탕, 그리고 깍두기를 맛있게 담을 수 있는 요구르트 준비했습니다. 요구르트는 하얀 색깔로 준비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제일 먼저 무를 썰어 주겠습니다. 무는 취향에 따라서 큼직하게 드시는 분은 2cm 정도? 2.5cm까지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좀 잘게 먹는 걸 좋아해서 한 1.5cm 정도로 썰도록 하겠습니다. 칼을 움직이기보다는 무를 좀 움직여주세요. 그러면 위험하지 않습니다. 무가 지금 겨울무라 굉장히 단단해요. 네, 그래서 무를 1.5cm로 먼저, 저는 1.5cm 정도 먹기 딱 좋은 조금 작은 사이즈의 가격이고요. 맛있는 크기는 한 저는 2.5cm 정도, 네, 그 정도가 깍두기 가장 맛있게, 물도 많이 안 생기면서 좀 잘게 썰수록 물기도 많이 생기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취향에 맞추셔서 예, 크기는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는 저는 1.5cm 정도 맞추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은 뭐좀 1cm 정도 작게, 아이들 먹을 때는 좀더 작아야 되겠죠. 1cm 정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2cm, 2.5cm 뭐 균일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균일하게 해주면 절여지는 속도도 균일하고 간이 배이고 네, 김치가 숙성하는 속도도 동일하게 되니까 균일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5cm씩 자릅니다. 둥글둥글 손 조심하세요. 칼을 움직이다기보다는 왼손을 움직여서 무를 움직여주는 게좀더 위험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1.5cm씩 잘라야 되겠죠. 난리 났습니다. 저희 또 가격함을 보여주네요. 거의 뭐 점점 깍두기 크기가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를 먼저 절여줄 겁니다. 자, 무를 썰어서 절여줄 건데요. 무를 절일 때 소금을 절대 많이 쓰시면 안 됩니다. 소금을 많이 쓰면 무에서 수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무의 맛있는 성분까지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깍두기를 할 때는 무는 소금을 적게 넣고 절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무가.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위가 안 좋으신 분은 아침에 공복에 생무를 갈아서 드셔도 좋습니다. 생무, 생감자, 생연근 이렇게 세 가지를 갈아서 드시면 한 달 정도 복용하시면 위장병도 다 낫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화를 촉진하는 요소도 들어있고요. 자,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조금만 담으려고 했는데 또 많아졌어요. 항상 조금 담는다는 게 항상 손이 커서 자꾸 많아집니다. 자, 이렇게 무를 절여 주셔야 되는데요. 무는 여기다가 지금 두 개 정도, 엄청나게 요 정도 쌀 크기, 예, 크기가 요 정도 크기 한 30cm 정도, 그리고 굵기는 이 정도, 굵기는 한 15cm 정도 되는 무를 두 개를 썰어서 절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 양에는 소금, 여기 계란컵인데요. 계란컵은 200입니다. 200인데 일반 종이컵 사용하셔도 돼요. 일반 종이컵으로는 한 컵, 그 종이컵 한 컵이 요 한 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컵. 소금은 굵은 소금 1000mg 해주셔야 돼요. 고운 소금, 꽃소금 안 됩니다. 김치 절여줄 때는 반드시 이런 굵은 소금 1000mg 호염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금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소금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요. 미네랄. 그래서 채소의 조직을 단단하게 해주고요. 아삭아삭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일반 꽃소금, 정제염 안 되고요. 김치 담으실 때는 반드시 1000mg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금을 한 컵 정도, 제가 한 컵 정도 뿌리겠습니다. 자, 위에만 뿌리면 소금이 밑에 간이 안 배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반 컵 정도 뿌려주시고, 이렇게 섞어주세요. 스텐볼을 큰 걸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짠! 큰 볼에다가 옮겼습니다. 자, 천일염은 한 컵 계량 하시고요. 자, 요거 반 컵 정도 뿌려주시고 섞어주세요. 이렇게 섞어주시고 나머지 반 컵 또 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 두 개, 아주 큰 무였어요. 네, 무는 길이가 30cm 정도. 자, 무는 길이가 30cm 정도. 그리고 굵기는 한 요 정도? 13cm 정도? 네, 되는 크기의 무 두 개를 이용했어요. 천일염 한 컵 소금 절여주시고요. 자, 이렇게만 해놓으시면 빨리 안 절여집니다. 네, 그래서 무를 한 컵 붓도록 하겠습니다. 분량 30cm, 그리고 지름은 한 13cm 정도의 길이는 요 정도 되는 무 두 개 분량에 천일염 한 컵 넣고 물 두 컵 넣고 절였습니다. 그래서 절이는 거는 한 30분 정도 절여주시고, 자, 반 정도 되었을 때 이렇게 뒤집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물기가 촉촉해. 자, 이렇게 절여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양념장 만들어줍니다. 자, 양념장에는요, 남은 양념장. 저는 남은 양념장이 한 5컵 정도, 계란컵으로 5컵 정도가 됐고요. 자, 남은 양념장에 여기에 5분의 1 설탕을 넣어줘요. 5분의 1. 한 4컵 정도. 예, 4컵 정도 되고요. 예, 4분의 1. 그러면 설탕이 1컵 정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탕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저는 이렇게 요구르트를 넣습니다. 자, 우리 설렁탕집이나 곰탕집에 가면 굉장히 깍두기가 맛있습니다. 그 집의 비법들은 깍두기를 담을 때 정말 비법인데요. 설렁탕 국물과 곰탕 국물을 넣어줘요. 네, 그걸 쓰셔도 되고요. 있으시면 저는 이렇게 요구르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르트 반 컵. 자, 요구르트 반 컵 넣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보통 깍두기 김치 양념장보다 색깔이 밝아져요. 자, 그리고 깍두기에서는 또 수분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양념장의 농도를 좀 되직하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마른 고춧가루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고춧가루도 반 컵. 자, 설탕 반 컵. 그리고 요구르트 반 컵. 그리고 마른 고춧가루 반 컵도 넣었습니다. 남은 양념장에. 그럼 이 김치 원래 양념장은 어떻게 만드느냐, 지방마다 지역마다 집집마다 다르세요. 김치 담는 게, 저희 집은 경상도고 여기가 부산이라 저희는 양념에 멸치액젓을 씁니다. 멸치액젓 그리고
멸치 젓갈. 그런데 위쪽 지방에는 까나리 액젓과 새우젓을 쓰죠, 그죠? 그래서 까나리 액젓이랑 새우젓을 쓰게 되면 1대1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멸치 액젓이랑 멸치젓을 1대1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 지역마다 양념장을 다르고요. 그리고 집집마다도 양념장이 다릅니다. 저희는 여기 경상도 지방이라 멸치 액젓을 주로 많이 쓰고요. 멸치 젓갈 많이 쓰고요. 뭐 전라도 쪽에 가면 조기젓이나 전어젓, 칼치젓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울 쪽에는 이제 까나리 액젓이나 또는 새우젓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멸치 젓갈이랑 멸치 액젓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김치 담을 때 기준으로 보시면 배추 한통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배추 한 통이다. 배추 한 통이면 액젓이든 젓갈이든 섞어서 일단 한 컵. 요거 한 컵. 200입니다. 한 컵. 예, 부피입니다. 리터, 미리리터. 자, 한컵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설탕. 설탕은 4분의 1만 넣으시면 돼요. 설탕 4분의 1. 그리고 마늘은 배추 한 포기당 한통 넣으시면 돼요. 마늘 한통 있죠? 그죠? 예, 마늘 한 개. 쪽으로 된거 말고요. 이렇게. 예, 그 마늘 하나. 마늘의 반을 생강을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육수를 끓여서 다시마, 멸치, 무, 양파, 대파 넣고 육수를 끓여서 찹쌀을 넣고 풀을 끓여서 같이 섞어줍니다. 액젓만 들어가면 짠맛이 많고요. 우리 배추도 절여서 담잖아요. 그리고 뭐 조금 감칠맛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다시마와 멸치, 무, 양파, 대파 넣고 육수를 끓여서 거기다가 찹쌀을 넣고 풀을 끓여서. 예, 찹쌀풀도 액젓 한컵 기준에 4분의 1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분의 1 넣어줍니다. 그러면 양념장이 완성이 되죠, 그죠? 거기다가 본인들이 좋아하시는 거, 뭐, 가시라든지, 미나리라든지, 잔파라든지, 무라든지 같이 썰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양념장을 베이스로 해서 기본 김치, 남은 양념장 있으시면 활용해서 쓰시면 되세요. 그래서 남은 양념장에 지금 요구르트, 설탕, 그리고 고춧가루만 넣었습니다. 지금 요구르트, 설탕, 고춧가루. 자, 무는 이제 다 절여졌습니다. 또 오늘 또 저의 과격함이 드러나는데, 자, 이렇게 해서 무를 만져보면 부드러워요. 부드러우면 다 절여진 거예요. 부드러워요. 그래서 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었을 때 간간하시면 돼요. 너무 짜우면 안 되고요. 너무 싱거워도 안 돼요. 겉은 짠맛이 있는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약간 무의 원래 본연의 맛, 단맛. 지금 무는 계절이 굉장히 달고 단단하고 물도 적고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헹궈주세요. 소금이 지금 아까 다 녹았어요. 녹으면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안 절이셔도 돼요. 지금 절인 시간, 저는 절인 시간 한 20분 정도 됐습니다. 물을 넣어서 빨리 절여줬고요. 물을 넣지 않으면 30분 정도만 절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채반에 받쳐서 물기를 빼줍니다. 무는 채반에 받쳐서 물기를 빼주세요. 자, 물에 씻으시면 안 되세요. 그냥 물만 배수시켜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물기만 빼주세요. 물기만. 자, 이렇게 물기만 빼줍니다. 자, 물기 빼주시고요. 양념장 버무리시면 끝이세요. 물기 빠진 무를 담아주시고요. 씻지 않았습니다. 자, 담아주시고. 자, 남은 만든 양념장을 넣고 버무려 주시면 되세요. 양념장은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지금 한 3컵 분량이 들어갔어요.
네, 모두개에 만든 양념장 3컵분량이 들어갔고 버무려 주시면 되세요. 저는 요리는 손맛이다 뭐 위생 생각하셔서 라텍스 장갑 일회용 비닐 장갑 끼셔도 되세요. 끼셔도 되시는데 저는 사람마다 손맛이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저의 손맛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맨손으로 하는데요. 예, 따갑기도 하고 뭐 위생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라텍스 일회용 장갑이나 비닐 일회용 장갑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깍두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양념장에 미나리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푸릇푸릇하게 보이는 게 미나리입니다. 잔파 넣으시면 더 맛있어요. 깍두기에는 잔파를 넣어주시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 아삭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익혀 드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깍두기 완성 되겠습니다. 맛있겠죠?